양고장 수업을 하다 보면은 문서라는 게 있잖아요. 고장의 경문이라는 거. 그걸 하다 보면은 경문의 내용, 그 다음에 그 경문의 내용을 어떻게 실체적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무속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이 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 지경다지라고 하죠. 지경다지. 지경다지라는 말은 땅이라는 거잖아요. 땅. 경이라는 거는 이제 경계선. 이 경계선. 땅의 경계선이라는 말하는 건데 이 경계선이라는 건 내 집 있잖아요. 내 집이. 내 집이 있으면 내 집과 바깥에하고의 외부, 옆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이 아니라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 집의 이 경계선에 있는 요 안에 터, 이 터, 땅을 이 땅을 다진다는 건데 원래 지경다지의 의미는 이 땅이 무르잖아요. 평상시에는 특히 우리가 집을 짓는다든지 예전에 과거에 집을 짓으면 지금은 땅을 이렇게 파내고 여기다가 기초공사를 해서 보통 콘크리트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땅을 이렇게 다져서 꾹꾹꾹꾹 눌러서 단단하게 만들고 거기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소를 쓴다든지 어느 경우에도 도로를 할 때도 도로를 개설할 때도 과거에는 땅을 막 이렇게 다져서 그래서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지경을 다진다는 말은 사실은 이 땅이라는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이 요소를 꾹꾹꾹 눌러서 다지는 건데 그 지경을 다진다는 그 물리적인 행위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행위 속에 이 땅의 어떤 기운을 땅의 기운을 누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우리 행위하고 사이에서 과연 이 땅을 지경다지라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경문으로 이걸 다질 수 있을 건가? 만약 이 땅 자체가 들떠 있다고 사람이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지경을 다지는 행위를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하고 산소를 만들어 놓고 땅을 판 다음에 그 땅을 다져서 산소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있고 한겨울에 땅이라는 것은 습기를 머금었다 뿜었다 하면은 땅이 들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땅을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풍물패들이 농악놀이를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땅을 밟아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농악을 치면서 꽹과리 치면서 놀면서 그 다음에 언제 하냐면 보리밟기라 그래요. 보리밟기. 봄에 보리라는 것은 가을에 심어서 5월이나 6월쯤에 수확을 하는데 이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겨울 동안에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숨죽이고 싹만 튀어놓고 파릇하게 싹만 튀어놓고 있다가 얘가 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쭉 자라나서 6월이면은 수확을 해요. 근데 이게 겨울이면은 땅이 얼었다 풀어졌다 하면서 땅이 들뜬단 말이에요. 보리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들썩들썩 하면은 결국은 땅과 땅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생기면 여기로 바람이 들어가서 보리 뿌리가 마른단 말이에요. 보리 뿌리가 마르기 때문에 이 뿌리가 마르지 말고 촉촉하게 습기를 머물어 주라고 땅을 다져주는 거예요. 이게 다져주는 거. 이 보리밟기 하는 게 이 싹을 상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다져서 보리의 뿌리가 습기를 머금고 있어 마르지 말라고 이때 보리밟기를 안 해주면은 땅이 푸석푸석해져서 보리가 다 죽어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지경을 다진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땅을 다지는 의미가 큰데 이 무당들이 우리 여러분이나 선생님들아 이 지경다지라고 하는 그 문서에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강의를 했더니 지금 연승이라는 분이 더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고장 수업 중에 번개 강의 두 번 세 번 보고 있는데 이게 조상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예원이라는 분은 도깨비 구슬을 한다는데 당주집에 원풀과 안주표를 주면 재수 받아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말이 맞는데 뭔 놈의 굿이 이름이 그렇게 많은가.
실질적으로 굿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터에서 어떤 대감이나 뭐 신장을 놀아도 통상 여러분이 터줏대감 터줏대감 그러잖아요. 터줏대감 터줏대감 그럴 때 이 지신이라는 알 수 없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저는 단언코 이 지신이라는 신을 못 느껴봤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나는 지신을 느낀다. 나는 산신도 느낀다. 나는 용신도 느낀다. 이렇게 개뻥을 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로 톡 까놓고 계급장 내려놓고 내가 30년이 됐든 여러분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급장 딱 내려놓고 무당노릇을 오늘 해봤든 내일 해봤든 1년을 해봤든 한 달을 해봤든 이 지신이라는 걸 느껴본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진짜 무당은 이거 못 느낀다니까. 이 말을 지신을 느껴봤다고 하던 것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이건 우리끼리 진짜로 무당들끼리 톡 까놓고 계급장 내려놓고 얘기하자 이거야. 나는 못 느껴봤다 이거야. 다만 이제 텃대감이라고 우리가 터줏대감이라고 할 때도 통상 텃대감이라고 하면은 텃대감이라고 하면은 이 지신의 느낌이 강한 거야. 지신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이 터줏대감이라고 하면은 이 조상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이 지신대감 텃대감 터줏대감 조상대감을 다 각각 놀아요. 무당 선생님들이 우리가 대감놀이를 하면은 한양굿을 하든 이북굿을 하든 경상도굿을 하든 전라도굿을 어떤 굿을 해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선생님들은 그 분들을 실렸다고 쇼를 해. 사실은 쇼를 하는데 진짜 배기는 뭐냐면 이 조상대감이야. 조상대감. 그 다음에 이 토주대감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집이라는 데 살면은 집이라는 거 살면은 건물이 됐든 땅이 됐든 이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 돼 있는 사람을 건물주라고 하잖아 법적으로. 근데 실적으로는 아버지 이름으로 했는데 소유권이 딸이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어. 근데 또 딸 이름으로 했는데 진짜 소유권의 권리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 돼 있는 경우는 어쨌든 이 진짜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땅 주인이 여기 지신의 주인은 아니란 말이야.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 내가 지금 여기서 먹고 자고 살고 내가 직접 장사를 하고 내가 직접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고 사무실을 꾸리고 술집을 하든 식당을 하든 다방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공장을 하든 회사를 꾸려나가는 그 실제 거주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주자가 아파트든 연립이든 단독주택이든. 그럼 이 실제 거주자가 있고 실제 거주자도 바로 직전에 내가 살기 전에 거주자가 있고 그 10년 전에 거주자고 100년 전에 거주자고 1000년 전에 거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주자의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의 조상님이 이 조상님이 우리가 터의 조상대감이다. 그럼 이 터의 터줏대감이라는 분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 전 거주자 중에서 직전 거주자든 한 번 직전이든 두 번 직전이든 열 번 직전이든 1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그 조상님들 중에서 여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 못 떠나가고 있으신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조상들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100년 이상 조상들은 잘 안 느껴져요. 그럼 보통 100년 미만으로 120년 130년 미만으로 그 조상들 중에서 직전 거주자 바로 전에 거주자 아니면 그 터하고 인연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거기 직접 거주자는 아닌데 이 터에 놀러 왔다가 여기서 잠깐 머물었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한 조상들은 그 집 자기 후손들을 따라가서 거기서 제사도 받고 다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집안에서 제사를 안 챙겨주고 집안에서 받들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기 남아있는 조상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제사를 안 받아주고 찾아가리 없고 임자 없고 차지 없는 무주영산 무작위들이 그래. 이분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청춘에 간 조상들이라고 해요. 험하게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미쳐 죽고 칼 맞아 죽고 목 매달아 이런 분들이 주로 여기에 터줏대감처럼 앉아있단 말이야. 이 터줏대감이라고 할 때는
이 조상입니다 말이야. 근데 이때 조상은 남의 조상이고, 이 조상 때가 되면 내 조상이란 말이야. 내 조상, 그 집에 살고 있는 집, 실제 거주자의 조상. 그 다음에 터때가 되면은, 터때가 되면 이 터주때감 중에서, 터주때감 중에서 천년 전, 2000년 전에 죽은 조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조상들은 마치 신의 느낌으로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이 터주때감도, 터때감도 별로 잘 안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 지진때가 되면 땅의 신은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그럴 때 이 터주때감이라고 해서 100년 전, 200년 전에 있던 이런 조상들이 남의 조상인데, 남의 조상을 내가 어떻게 푸느냐. 무당이 구슬할 경우에, 무당이 구슬할 경우 이 터주때감이 절대로 나한테 역할을 못해요. 이 터주때감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 조상때감을 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조상때감을. 그때 이 실제 거주자가 되는 이 조상님 중에서, 이 조상님 중에서 이 터주때감하고 사연이 비슷한 조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집을 보러 갈 때 할머니가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줬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꿈에 본 거랑 너무 똑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터주때감하고 이미 협약이 끝난 거야. 그래서 무당들은, 그런데 그날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가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경우 할머니도 느껴지고 할아버지도 느껴지고 총각도 느껴지고 여자도 느껴지고 애기도 느껴지고 분명히 이렇게 느껴지는데, 특히 무당들은 신당이 딱 이사를 들어가면은 이 터주때감이 잘 안 느껴져.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미 합의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무당도 이 터주때감이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조상이 아닌데 분명히 느껴진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조상 때감을 합의를 못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일반인들도, 99%의 일반인들도 집에 이사를 가도 남의 귀신을 잘 못 느껴요. 남의 귀신을 잘 못 느끼는데, 어느 제가 집이 그 터에 이사 갔는데 화장실에서, 주방에서, 벽에서, 방에서, 안방에서, 거실에서 어떤 조상이 느껴진다. 남의 귀신이 느껴진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집 조상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 터주다, 터주때감, 터때감은 나한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저것 집의 조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드러나 보이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지시지나 터때감이나 터주때감은 내 영역이 아니야, 내 영역이. 이 조상때감이 영역이야. 나는, 우리 무당들은 내 조상, 제가 집 조상을 풀어주면은 터때감, 터주때감, 지신때감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제가 집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집에 약 먹고 조상이, 목매달아 죽은 조상이 그 나머지를 해결을 한다는 거, 해결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어떻게 조상을 풀어야 되냐고 연승님이 물어본 경우에, 이 남의 조상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집의 조상을 풀어주는 거다. 또 나 역시 무당도 내 조상을 풀으면은, 내 조상을 잘 합의받으면 그 터에 가도 그 터에 있는 귀신들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는 느껴지는데, 이사 들어가고 나면은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근데 아직도 내가 무당으로서 신령님을 모시고 신당까지 꾸미고 들어갔어. 그런데도 화장실에서, 벽에서, 주방에서, 거실에서, 창고에서 어떤 귀신이 느껴진다는 것은 아직도 내 조상 합의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을 어떻게 합의하느냐. 거기 앉아있는 그 느낌의 그 조상 같은, 그 조상하고 똑같진 않아도 사연이 비슷하든지 연령대가 비슷하든지 처녀 귀신이 보이면 우리 집에 처녀 할머니가 있는 거야. 조상님이 총각 귀신이 보이면 우리 집에 총각 귀신이 있는 거야. 그 조상님을 여러분이 합의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집 구슬할 때도 그 터에 있는 그 귀신을 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산이에요. 그 제갓집 조상 중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이고 제갓집이 보였던 그 조상 중에서 그 제갓집의 조상,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이모부든 공호부든 그 조상을 풀어주면은 그 터줏대감은 자동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모, 고모가 알아서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무당들 영역이 아니야. 그건 조상님들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당들은 이게 다 거짓말쟁이야. 내가 봐서는 모르죠. 어떤 면에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 사람들 말에 이해가 안 가고 제 말에 이해가 간다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야. 여러분이나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나를 너는 무능하고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그만큼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니네들은 그렇게 잘났으면 니네들 그렇게 잘난 대로 살아라. 니네들은 지신을 느끼고 땅의 신을 느끼고 용의 신을 느끼고 산의 신을 느끼고 저 하늘의 옥황상제를 느끼고 그렇게 시주아랍을 느끼면 니네들은 그렇게 하고 사로 처먹어라. 나는 내 느낌대로 살겠다. 내 느낌대로.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지신대감이고 터대감이고 토주대감이고 나도 구슬할 때 제갓집들한테 내가 터주대감이다 터대감이다 내가 지신대감이다 아가리는 털어요. 아가리는 털는데 결국은 그 터주대감 터대감 지신대감을 하는 분이 결국은 이 조상대감 할아버지야. 그 집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총각이든 이모든 고모든 애기 동자든 어떤 분이 여기에 조상대감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이 양반들을 움직여주는 거지. 내가 지신대감도 터대감도 토주대감도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욕심이고 되지도 않아. 여러분들 평생 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여러분의 느낌과 내 느낌이 맞나. 그 개무당들의 개소리가 맞나. 네, 이때 실제 거주제 조상대감이 우리가 말하는 이 터대감이고 토주대감이고 지신대감인데 여기서 이 도깨비대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깨비대감 구슬해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도깨비대감이라는 거는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는데 나는 도깨비를 못 느껴봤다니까. 나는 도깨비를 못 느끼고 어느 경우는 이 집 조상 할아버지가 도깨비 같은 느낌이 있어. 어느 경우는 이 터줏대감이 도깨비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깨비를 내가 몸에 실어지지 않는다니까. 몸에 실은 건 오직 내 이 조상대감이니까 이 집 조상대감. 이 터줏대감도 여러분 몸에 잘 안 실려요. 간혹 보면 엑소시트 뭐 저기 뭐 폐가 흉가 가가지고 뭐 귀신 있다 느껴진다 개소리들 하는 거야. 볼 수는 있어 무당이. 보는 건 봐. 근데 그 남의 나하고 연관없는 폐가에서 그 조상이 내 몸에 왜 실리냐고. 내가 돈 받고 구타는 것도 아닌데 미쳤다고 그 조상을 내가 실려고요. 여러분이 무당이기 때문에 가면 볼 수는 있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폐가 흉가가에 귀신 별로 없어. 정신 빠진 소리들 하는 거예요. 다 그 쇼하는 거예요. 다 각본상. 그때 지신도 몰라요. 도깨비대감도 몰라. 터대감도 몰라. 터줏대감도 몰라. 이거는 결국은 그 지금 실제 거주자의 조상대감을 빼먹고 놀지 못하고 합의받지 못하고 그 조상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거 백날에도 다 쇼야 하는 거예요. 쇼. 그러니까 굿하고 나서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제가 집에한테 욕먹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